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모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셀럽 만나보시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주장한 이 CEO, 트위터 CEO에 대해서 어제는 캐시우드가 반박을 했는데 이번에는 로젠버그 대표가 반박을 했습니다. 자, it's totally ridiculous. 하이퍼 인플레이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화 정책, monetary policy가 바뀌고 주식 시장과 주택 시장이 동시에 correcting,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요. 결국 asset deflation, 자산 디플레이션이 올 거고 경제 전반적인 디플레이션으로 끝이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젠버그 대표 오랜 기간 동안 시장 약세론자긴 한데요. 과연 디플레이션까지 올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체크해보고 논란이 될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의견이 뭐 반으로 나뉜 거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잭 도시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요. 지금 연준이 이제 긴축을 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은 자산 디플레이션 오는 게 공식 아니냐. 근데 무슨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이제 대응,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한 실적을 나타내었지만 그 강한 실적만으로 지금 정당화되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 유동성도 많고 등등 다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 디플레이션 얘기하는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자산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대안을 얘기하죠. 뭘까요? 예, 현금 비중을 늘려라.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간에 연준이 첫 발을 디딜 때까지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 변수 아닙니다. 상수로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인사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페이스북은 최근에 메타버스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올해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실적 발표 때도 이 마크 주커버그가 상당한 포부를 밝혔는데 여기 등장한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 페이스북의 이 메타버스 사업 부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지출을 할 것이고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BC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페이스북은 매수 의견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I think Facebook is a buy,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메타버스에 페이스북이 진출하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mesmerized, 아주 매혹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커버그는 이것을 자신의 유산으로 남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페이스북 지난달에는 내부 고발로 시끄러웠고 매출도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과연 극복하고 메타버스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스북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에 요즘 저는 격변의 시기인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한 변화, 이름에 대한 이름도 바꾸니까요. 완전히 지금 뭐 개명하고 완전히 옷을 갈아입고 뭐 내부적으로 다 혁신을 한다. 그래서 네. 메타버스 회사로 이제 간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어서의 지금 뭐 출렁거림의 지금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뭐 보니까 이제 리얼리티 랩이라는 것이 AR, VR을 이제 총괄하는 부분인데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중요한 네. 핵심 그런 기술들을 가는데 여기를 이제 100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실적 페이스북 실적 발표할 때 분리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 있다는 거죠. 섞어서 안 나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가에서 4분기 전망치 하는 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냈는데 4분기의 시장 전망보다 조금 낮아진 385억 달러인데 315억 달러로 해서 일단은 뭐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출렁거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월간 이용자가 지금 뭐 10%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들로 가서 뭐 우리들의 뭐 영원한 친구 짐 크레이머가 사라 그러면 사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메타버스로 옮기는 부분 굉장히 좋은 지금 첫 발을 디뎠고요.
이 부분들이 회사 개명과 그다음에 개명이 되면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고 또 내부적인 내부 조직의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런 출렁거림에 대한 지금 대비책 등등이 나와 있는 그런 수치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페이스북에 과연 이 위기는 기회일까요?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 페이스북의 앞으로의 주가, 짐 크레이머는 페이스북의 매수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입니다. 어닝 시즌을 맞아서 그녀가 매수한 주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매수 목록입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요. 이 로빈후드 21만 주 넘게 샀고요. 트위터도 담았습니다. 그 아래로는 스포티파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그리고 아마존까지 소폭 매수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전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로빈후드와 트위터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가 있었고요. 스포티파이와 아마존은 내일과 내일 모레 각각 예정이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캐시우드의 매수 목록에서 투자 힌트 얻어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돌아옵니다.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또 캐시우드입니다. 캐시우드의 이 아크 인베스트가 투자한 종목들의 네. 목록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제 투자하기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네. 이제 뒤에 분석을 해보면, 네. 로빈후드는 820만 달러어치를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100%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지금 했다고 우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트위터는 아시지만 지금 애플의 프라이버시 팔러시 때문에 이제 네. 좀 충격을 받을 것이라서 저가 매수한 기분이 들고요. 스포티파이가 이상하게 모건 스탠리에서 되게 좋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쫓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총 마진이 이제 확대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100% 장담하는데 이거는 저가 매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지금 28%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견을 해서 나왔는데 자 이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면 참 좋을 건데 사후 약방문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보시면은. 여기에 공통점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좋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미국 장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어디서 정보를 얻으실 거냐? 굿모닝 식스가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적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거 방송을 보시면서 투자 힌트를 좀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캐시우드도 실적으로 돌아가네요. 그렇죠. 기본에 또 충실한 투자로 돌아가고 있는 캐시우드의 이야기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